안녕하세요.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아침 7시 41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이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오늘 대응했던 종목들 어제 금요일날 2부산업으로 해서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전쟁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갈것 같지만 더큰 전면전, 3차 대전으로 이게 비화되지 않으면 더 크게 또 상승을 하기가 이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넥스트 테마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러한 흐름들이 뉴욕 증시에서도 이미 나와 있는데요. 뉴욕 증시의 어젯밤의 흐름이 우리 예상을 깨고 하락하던 이런 뉴욕 증시가 갑자기 반등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이 변동성이 굉장히 세게 상승 쪽으로 움직였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욕 증시가 반등하는 게 바로 금융시장의 이러한 그 반전입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한때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92달러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또 해소됐다 이래가지고 상승을 하는 건데요. 주식 시장의 이러한 흐름들을 잘 타고 가야 됩니다. 무척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만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또 하락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시 더큰 이러한 침공이 있다 그러면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의 이런 움직임 다시 우리가 주시해야 될것 같고요. 브렌트유 4월물이 한때 105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1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다가 92달러 81센트로 어제 저녁에 마감을 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자기 러시아의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국제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그 분위기고요. 전반적으로 미국은 군사행동보다는 대러 수출 통제라든가 또 은행 제재 그래가지고 침략자 푸틴이 왕따가 되게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전체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부다페스트 조약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부다페스트 각서 때문에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유부단하게 나토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다페스트 각서를 믿고 이 나토에 가입하는 거를 주저하다가 이러한 사태를 맞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보여지는 것 같죠? 러시아 연방, 영국, 미국, 또 우크라이나 이렇게 4개국이 맺은 부다페스트 조약 4조에 보면 이네 나라는 위에 언급한 약속에 의문이 생길 경우 협의를 진행한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부다페스트 조약을 믿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이 침공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침공을 하게 돼도 미국이나 나토에서 나를 도와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유부단한 이러한 그 나날을 보내다가 지금 푸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푸틴은 지금 평화 유지금 파병이라는 명령으로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런 그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유엔 안보리를 지금 긴급 소집하고 있지만은 미국은 개입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나토는 또 여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또 천명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종이 한장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난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그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미 방위조약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문제인데요. 3구 대선을 앞두고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절실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런 그 조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옛날에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한데 이어가지고 지금 돈바스에도 러시아군을 파병했기 때문에 양해각서는 뭐 이미 2014년도에 휴지 조각에 불과한 건데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양해각서 6조만 믿고 미국이나 나토가 개입해서 소련군을 이렇게 퇴출시킬 거다 이런 것만 믿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코미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코미디언 출신인데요. 자기 측근들을 전부 이러한 측근들을 완전히 옆에다가 세워놓고 여기 또한 이런 부패가 굉장히 만연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쟁이 났는데 트위터로만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고요. 지금 또 발표를 하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핵을 보유해가지고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소련에 이 러시아에 당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가 바로 이런 거고요. 평화 유지 명분으로 군을 투입했는데 안보리에서는 주권을 침해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뭐 크게 어떤 그 전쟁에 개입은 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우크라이나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러한 얘기를 얘기하는데요. 말로만 종전 선언을 선언하고 실제 이러한 그 한반도 우리나라 평화 보장은 종전선언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있을 때 평화가 보장되는 거고 한미동맹이 공고이 됐을 때 이러한 불안한 우리 지금 현재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밤에 25일 4자 대선 토론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이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발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 종전선언을 지지했던 이재명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오늘 저녁 8시에 토론회에서 얘기할지, 또 윤석열의 안보관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지, 3구 대선을 앞두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러한 전쟁 상황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요. 확진자가 지금 계속해서 17만 명대까지 나오고 있어서 전 세계 독일 이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2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위중증 사망자 수로 별거 아니다. 앞으로 이 엔데믹으로 갈 것이다. 곧이 코로나는 끝난다고 이런 사인을 보내고 있어서 이 지금 현재 확진세 17만 명의 확진세에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구 대선과 관련된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단일화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 있는데요. 안철수의 단일화 시점, 단일화에 어떤 중요한 변곡점이 앞으로 3번 정도 남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안철수는 지금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시기가 끝났다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 이재명도 안철수한테 지금 구애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재명과는 좀물 건너간 것 같은데요. 윤석열은 자기의 지지율만 믿고 움직이지 않아서 굉장히 단일화를 촉구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이러한 주말을 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25일 TV 토론을 하면서 안철수가 지난 TV 토론, 월요일에 TV 토론 때 윤석열을 엄청 공격했습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오늘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공격을 할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8시에 TV 토론에서의 안철수의 태도에 좀 귀추를 주목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28일 날이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내일 토요일 26일, 일요일 27일 주말에 윤석열이 과연 안철수를 찾아서 극적인 어떤 단일화에 관련된 이런 얘기가 나올지에 관련해서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 5일 날이 사전 투표인데요. 3월 4일, 5일 날 사전 투표도 또 마지막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일화가 완전히 무산이 된 건지 25일 그리고 28일, 3월 4일 이렇게 변곡점이 세 번의 변곡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3구 대선을 앞둔 어떤 그 변곡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준금리가 제가 예상한 대로 어제 완전히 동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인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요. 또 3월에 미국 FED의 0.5% 이상의 또 금리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굉장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기간 중에 또 연기금이 이러한 그 하락 중에 계속해서 매도로 던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이 패닉장에 1,000억 정도를 연기금이 던졌습니다. 이걸 전부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 이러한 상승이 우리 시장에 오늘 다시 반등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 헬기가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에 지금 공항을 또그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좀 나중에 보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키예프 바로 수도입니다. 그 위가 이제 체르노빌인데요.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했던 요곳에 완전 장악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면서 미사일 공격하고 지금 정규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 파병은 안 하기로 하고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지금 미군들 뭐 추가로 배치만 되고 있지. 뭐 푸틴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전격 이런 군사작전의 노림수는 키예프에 러시아 이 정부를 세우는 겁니다. 과거에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지금 공격한 이후에 이 돈바스 지역까지 빨갛게 된 데가 러시아의 장악한 곳이니까요. 키예프까지 장악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전체적으로 러시아 손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 대선의 우크라이나 전운 확진자 급증 이두 가지가 정치권에 상당한 긴장의 어떤 그 모습을 보일 건데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본격화된다. 그러면 대선의 안보 문제 때문에 여야 정치권의 노림수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러한 초대형 이슈 때문에 대선 구도에 완전히 영향을 미칠 거다. 안보를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또 평화 종전선언을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누가 이 러시아 사태에 관련된 바로 큰 리스크가 사태에 바로 누가 더 유리한지의 이런 문제입니다. 또 지난 21대 지금 총선 4.15 총선 때요. 코로나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이 굉장히 그 국가적인 방역의 필요성 안정론 때문에 180석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지, 지금은 2년 넘게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된 피로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확진자가 늘어서 3월 9일 날, 확진자가 막 30만 명대 나온다. 이럴 때 누가 유리할 것인지 이것도 또큰빅 이벤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3구 대선을 앞두고 확진세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그 전쟁 소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임이 어떤 게 내가 추천을 드려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지금 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PHC입니다. PHC 같은 경우에는요, 타액으로, 목구멍으로 PCR 진단 키트를 식약처에서 허가를 한다. 그러면 통증이라든가 불편이 감소되는 이런 진단 키트 관련주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진단 키트 PHC 관심 있게 우리가 좀 쳐다봐야 될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대성산업, 이구산업, 한국석유, 팬오션 이러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면서 오늘 마지막 금요일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패닉장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기가 불편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우리 좋은 종목으로요. 해피하게 성공 투자를 하면서 마지막 금요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8시 47분에 저하고 카톡으로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하고 같이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